언젠간 슈퍼개미 실적 시즌이야. 오늘 뭐 잘 나온 거 있나? 오늘 CJ제일제당이 좀 오르네. 매출 보면 와 매출 놀랍지. 매출 엄청 늘었어. 영업이익은 좀 빠지고 그것 때문에 그동안 주가 엄청 떨어졌거든? 근데 오늘은 올라. 뭐야? 도대체 뭐가 바뀐 거야? 바뀐 거 없어. 근데 그동안 떨어지다가 오늘은 좀 올라. 투자가 이런 거야. 회사가 뭐 바뀌는 경우보다도 보는 뷰가 바뀐다 그럴까? 근데 수출주잖아. 엄청 제품 잘 팔리잖아. 근데 그러느라고 이제 초기 투자가 많았잖아. 그래서 이익이 안 나오잖아. 회사 측에서도 이제 내실 경영한대. 그러니까 이제는 더 확장보다는 이익률을 올리는 쪽으로 경영 전략을 한대. 뭐 당연한 수순이지. 원래 그렇게 되는 거야 기업들이. 아우 내가 오늘 좀 올라도 바닥에서 20% 올랐는데도 나 엄청 물려있어 지금. 이건 뭐 허할 건 아니고. 그렇다. 그냥 투자가 이런 거다. 근데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나는 뭐 손해볼 거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지. 수익률 나는 거지. 내가 모르는 거 두 가지 뭐다? 언제. 언제. 얼마나. 얼마나 먹을지 모른다는 거. 그래도 저 은행보단 나서. 예전에 그런 거 있었어. 양봉 농장에 갔는데 벌들이 설탕을 먹어가지고 꿀을 만드는 거야. 꽃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게 뭐 사기 취재 뭐 취재를 나갔어. 그 양봉 할머니가 요새 뭐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딱 그래. 기자 아저씨가 이거는 뭐 속이는 거 아닌가요? 딱 그랬더니 아예 그래도 설탕불보다 나서. CJ제일제당 은행보다 나서. 호구할 건 하나 있어. 뭐? 리드코프. 오! 실적 엄청 잘 나왔어. 그래서 요새 계속 오르는 거야. 팔아? 좀 들고 가. 왜 들고 가겠어? 더 오를 것 같아. 지난번에 못 팔았는데. 지난번에 국뽕주 때 못 팔았지. 국뽕주 때 난 팔았어. 내려왔을 때 다시 샀어. 다시 사자고 했어. 다시 매수 포인트 왔죠? 샀어. 텔레그램 형님 샀는데 다시 또 먹는 거야. 조금 더 길게. 실적 엄청 잘 나왔어. 그리고 저 외인 기간 지금 쌍끌이 매수 들어오잖아. 여기서 팔 땐 조금만 파는 거야. 조금만. 오늘 한 10% 날려. 좀 전에 호우 했어 안 했어? 했어. 한 번 더 호우! 오늘은 저 리츠 얘기 또 할 거야. NH 프라임 리츠. 프라임 리츠의 전략을 어떻게 짤지, 어떤 대응을 할지,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전에 롯데치랑 똑같이? 상황 보고. 상황 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물어보잖아, 지금 상황 보고. 상황을 몰라. 아, 상황 같은 상황 얘기하지 말고. 뭐를 모른다고 하든지. 몰라. 느낌 같은 느낌 얘기하지 마. 사람들 얘기하면 꼭 느낌 같은 느낌. 내가 제일 싫은 게 느낌 같은 느낌이야, 아주 그냥. 상황 같은 상황. NH 리츠랑 롯데 리츠랑 달라. NH 리츠는 재간접 리츠야. 롯데 리츠 같은 경우는 그 리츠가 그 부동산을 거의 직접 소유하는 개념이야. 다이렉트로. 중간에 끼는 게 없어. 그런데 NH 리츠는 재간접이라서 이미 금융 상품화 돼 있는 거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펀드를 산다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은데? 어렵니? 그러니까 롯데 같은 경우는 형도 다 이해했어. 됐어. 그냥 너 뭐 이해 안 못해도 돼. 재간접이야. 우선은 기초자산이 뭔지를 보면 서울스퀘어가 46%인가 그래. 그리고 강남 엔타워가 22%. 그리고 삼성물산 서초사옥이 15%. 삼성의 SDS가 17% 정도 돼. 다 알짜네? 오피스인데 꽤 좋네. 요새 오피스 안 좋아도 그래도 핵심 지역이네. 700억 정도 이번에 공모해. 5% 타겟으로. 공모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이거 아주 단순한 거야. 이제 18일부터 20일까지 이제 공모 신청 들어가. NH투자증권에서 대부분 물량을 가져가기 때문에 부지런한 사람은 NH에 배정 받으려고도 하고 하나도 한 100억 가져가서 하나금융투자에 또 100억 하고 청약을 하면 되는데 그럼 부지런한 사람들이고 아닌 사람들 그냥 NH만 하면 돼. 그럼 이 돈은 무슨 돈으로 해야겠어? 수익난 돈으로? 이거는 어차피 넣어봤자 내가 딱 예상할 때는 경쟁률이 400대 1 정도 나올 거야. 그러면 뭐 주식 팔아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우선은 첫 번째 할까 안 할까? 아저씨 1번 공모 넣을지 안 넣을지 넣어. 난 넣는 게 맞다고 봐. 넣으라는 건 아니 형들 넣으라는 건 아니고 넣는 게 난 맞다고 생각한다고. 이것도 보고 막 저렇게 보면 막 넣고 뭐 난 너 말 듣고 했어. 자기 말 틀리면은 글 삭제하고 치고 성공하면은 역시 난 똑똑해. 나 그러고 씨. 한두 번 나가는 게 아니야. 넣는 게 맞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너 무슨 돈으로? 직장인들 마통 있지. 마이너스 통장 있으면 그 며칠 안 돼. 이자 거의 없단 말이야. 며칠 넣으면 청약에서 떨어진 부분들은 다 돌려준단 말이야. 마통 끌어서 넣는 거야. 아니면 주담대출, 주식담보대출 갖다가 넣는 거야. 며칠 쓰는 거니까. 며칠 사이에 뭐 무슨 일 생길 일이 없잖아. 너 공모 받겠지. 그럼 다시 공모 못 받은 돈은 다시 갚아. 차입금 갚아. 이해됐지? 이제 청약받은 주식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할지를 판단하면 되잖아. 둘 중에 하나는 청약 받았어. 시초가에 팔지? 들고 가다가 팔지. 언젠가는 팔 거야. 뭐 영원히 그거 끌어안고 죽을 순 없잖아. 그 두 가지 하나야. 어떻게 해야 돼? 시초가 이건 까야 돼. 라고 나는 생각해. 그러니까 리츠가 요새 지금 유동성도 풍부하고 리츠가 인기가 좋아.
롯데리츠 볼 것도 없어. 이게 아마 차도 쫙 천천히 하면서 갈 거야. 내 목표 타겟 목표가로 갈 거야. 편안해. 그러니까 롯데리츠가 지금 내가 생각할 때는 팔기엔 좀 아까운 가격이니까 이걸 담보로 해서 NH 그 공모 받으면 돼. 알겠지? 받아가지고 이건 시초가에 까자. 왜 그러냐? 첫 번째, 불확실성이 존재해. 롯데리츠나 이리츠는 그룹 내 이미 막 영업하고 있는 거잖아. 롯데리츠는 이미 그룹 내에서 이렇게 막 영업하고 있는 거고, 임대료 같은 게 거의 한 10년 동안은 이제 보증이 돼 있기 때문에 미래 수익이 이게 확실해. 근데 NH는 더 늘 수도 있는데 줄 수도 있어. 왜냐면 평균 그 임대 만료 기간이 한 5년이야. 그리고 짧은 건 한 1년, 막 내년에 막 나가는 것도 있어. 그럼 나간 다음에 좋은 더 비싼 임차인을 받으면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고, 반대면 어떻게 되겠어? 떨어지겠지. 여러 개니까 이게 뭐 그 평균값인데 크게 막 움직이진 않을 거야. 대한민국이 멸망하지 않는 이상은. 거기다 이게 재간접이잖아. 재간접이면 수수료도 조금 더 비싸단 말이야. 뭐 크진 않은데 뭐 수수료도 조금 더 올라가. 이것도 고려해야지. 펀드를 보유하는 거니까 만기가 있잖아. 만기 뒤에 또 뭐 할 것지도 있는 거지. 더 좋아질 수도 나빠질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거야. 근데 요새 리츠가 인기니까 나는 잘 될 거라고 봐. NH 그룹에서 지금 이 리츠를 정말 좀 크게 성장시키려고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 지금 가 있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주가도 갈 거라고 생각해. 근데 계산이 딱 떨어지지가 않잖아. 내가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니까 나는 시초가에 그냥 다 판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 펀드가 캐피탈 콜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추가 납입을 해야 될 수가 있어. 유증이랑 좀 비슷한 구조야. 이제 점점 키워야 되니까 외부 자금 들어와서 좀 더 괜찮은 거, 더 큰 거, 수익률 받아가면서 해야 될 것도 있잖아. 키워가겠지. 지금 700억짜리인데. 그걸로 끝나겠어? 점점 더 키워나갈 거야. 막 이게 엄청 커질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판단하면, 나는 성장성 좋아한다. 나 NH 프레임 리츠 믿는다. 걔네도 어떻게 운영할지도 안다. 그리고 지금의 이제 시장에서 리츠에 대한 우호적인 상황들, 이런 것들을 시장 상황도 판단해서 나는 콜이다 하는 사람들은 가는 거고, 나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나는 끊고 가겠다는 거야. 크, 다 알려준다, 다. 이렇게 알려주면 이게 나한테 엄청 손해잖아. 손해에서 안 손해에서 자기 패를 딱 끄고. 이제 우리 방송 이거 꽤 많이 본단 말이야. 특히 우리 여기 보는 뭐 한 만 명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돈 많은 사람들이야. 엄청 는다고. 지금 이거 조금 이거 얼마 배정 받지도 못한 거에다가 이거 형들이 막 몇십억씩 박으면은 이거 뭐 되겠냐? 그래도 이렇게 다 놔두는 게 결국은 돌아와. 나는 그걸 믿어. NH 프라임도 나는 이게 머릿속에 뻔히 들어와. 아마 처음에 이게 스타트 한 다음에 유증 한 다음에 해외 부동산 할 거야. 내가 친한 형이 그거 하거든. 이거 얘기하면 좀 복잡한데 이거 자기 이해할래나? 이런 거 좋아하나? 해외에 막 대사관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도 그 임대료를 받아. 막 장기 계약해. 그런 빌딩이 이제 막 그냥 집으로 사는 거야.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론을 이렇게 해. 유럽은 이자가 싸. 그래서 대출을 확 끌어. 그거 갖다가 또 다른 것에다 투자를 하는 거야. 이해되지? 그렇게 하면 수익률이 꽤 높게 나와. 타겟 수익률이 5%가 넘어. 내가 친한 형이 해. 아마 NH도 똑같이 움직일 거다. 요즘 그쪽이 되게 좋거든. 왜 그렇게, 왜 그쪽이 좋겠어? 금리가 싸서. 저금리. 이런 거라도 가서 뭐 5%, 6%라도 따먹어야지. 은행에 놔둘 거야? 1%도 안 돼. 이런 걸로 돈이 막 몰릴 수밖에 없어. 시장에 돈 많은 사람들 많단 말이야. 다 자기, 나만 보니까 나 돈 없고 막 힘들고 막 그런 줄 알지. 한 달에 10억씩 버는 형도 있다니까. 노동 수익으로 막 그렇게 벌어. 막 가게 막 여러 개 가지고 막 1억씩 벌고 막 그래. 그런 형들도 있단 말이야. 한 달에 1억씩. 세금 제하고도. 자기 주변을 보려고 하면 안 돼. 너머를 봐봐. 그럼 그런 사람도 돈 쌓이면 그거 어떻게 했어? 강남 아파트 그런 사람들이 사는 거야.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 거야. 아, 가격 보면 나는 뭐 수익률 이건 상관없어. 그 돈은 수익률 상관없는 거야. 그냥 사는 거야. 그래서 올라가는 거라니까. 아, 이걸로 내가 이거 차익실현을 내야겠어. 이거 수익 내야겠어. 부동산 가서 물어봐라. 이걸로 내가 지금 아크로리브 35억에 사가지고 내가 이걸로 한몫 잡으려고 들어간 사람들 있나? 없어. 그냥 그런 수. 아, 나는 뭐 까먹지는 않겠지. 그냥 킵킹. 아, 까먹어도 돼. 막 이런 거. 사업하다가 사업에 지쳤잖아. 요즘 안 좋잖아. 그런 거 들어간 사람들 있다니까. 자기 그 생각으로 생각하면 안 돼. 시장 참여자, 어제 얘기한 거에 사실 이어서 가는 거야.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을 봐야 돼.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만나서 다른 사람들 생각을 들어봐야 되고. 내가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해, 안 좋아해, 여보? 좋아하진 않지. 좋아하진 않지. 자기는 안 해. 그래도 항상 다녀. 항상 사람 만나러 다니잖아. 그거 좋아졌어. 예전에는 정말 사람 만나는 게 내가 싫었거든. 하다 보면 좋아졌어. 이런 거, 투자 이런 것도 공부하는 게, 아, 이건 처음부터 재밌었다. 연구하는 이런 거 처음부터 재밌었어. 근데 안 좋아도 이렇게 하는 이유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라니까. 자, 오늘의 예언 나왔어.
NH 리츠 잘 될 거다. 공부 받으면 먹을 것 같다고 얘기는 했어. 맞을지 안 맞을지 보자고. 또 틀리면 그냥 미안하다 하면 되니까. 아, 나 예전에 조국 이야기 거기서 내가 우선 대상 협상자 된 걸 갖다가 내가 그거를 사업을 완전히 마무리 진 것 같이 거의 된 것 같이 그런 뉘앙스로 썼어. 당연히 내용 보면 그건 아니야. 우선 내가 그 알고는 있었어. 근데 내가 표현을 좀 잘못한 거야. 누가 그거 지적하길래 아 이거 내가 이거 잘못 얘기했네요. 미안합니다. 그럼 되는 거야. 예전에 쿠팡 뭐 이런 것도 아직 결판은 안 났어. 글 삭제할 이유가 없는 거야, 아직은. 그렇잖아. 마무리 된 다음에 자기 생각이 좀 짧았다. 그냥 그러면 되는 거야. 비겁하게 왜 그거 글을 삭제하고 도망가. 내가 만약 그런 행동하면 내 자신에 대한 그 실망과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울 것 같아. 아니, 내가 잘못 생각했다. 한마디 하면 그게 어렵냐? 난 그게 훨씬 쉽다. 나는 대체 사람들 이해할 수가 없어. 너무 괴로워서 근삭티하고 갔나 보지. 아, 더 괴롭겠다. 나는 그게 괴롭을 것 같아. 아, 그럼 아직 결판도 안 났잖아. 이게 질 것 같으니까, 이거 있잖아. 장기 막 지금, 어쩌니. 에이! 아직 안 났잖아. 또, 현정이 형이 막 이번 4조, 5조 막 계속 박으면서, 실제로 막 쿠팡 이겨고, 이마트 망할 수도 있는 거야. 미래는 모르는 거야. 근데 내가 그 구간 패로 봤을 때는, 아, 그러기엔 확률이 작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걸 한 거지. 내가 다 맞을 수는 없어. 100%는. 맞을 확률이 높은 거지. 이해하지? 이해하면, 언젠간 상한가!